아델인가요? 야, 하이님이 10만 원 후원. 야, 콧구멍 닿는 거 아직 안 보여줬는데 10만 원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다혜님의 콧구멍 닿는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조금 앞으로 가주시고 살짝 고개를 숙여주시고. 제 얼굴이 보이나요? 지금 딱 좋아요. 자, 우리 다혜님의 콧구멍 닿는 개인기. 자, 레디. 좀만 더 앞으로. 자, 좀만 내려주시고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자,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이 오늘 첫 번째 참가자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아, 지금 좀 떨리나요? 네. 아, 우리 얌얌님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침착하신 우리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첫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하셨죠? 첫 번째 곡은 네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라는 곡입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아, 너의 사랑이 되고 싶다. 네. 어떻게 뭐 영어 좀 가능하세요? 저요? 예, 예. 아유, 노래만 부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글로벌로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이. 여봐요. 아, 그렇게 급발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참가자 하이님의 BB Your Lover 무반주 하이라이트 한번 들려주시죠. And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in love, but I wanna be in love, wanna be in love for real. 왜 그러지? 아, 제가 노래하는데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여기까지? 야, 노래 음색이, 아니 이거 저희가 이제 광고 CF에서 많이 들었던 그 음악이네요. 그쵸. 이게 뭐 식기세척기였나? 뭐였죠 이게? 첫 번째 참가자부터 음색이 미쳤습니다. 자, 역대급이다. OMG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분의 첫 번째 곡과 자기소개, 정체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총합후원금 10,000원을 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2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우리 얌얌님이 1,000원 후원 바로 터졌습니다. 지금 일단 절실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발요. 자, 아직 후원금이 1,000원밖에 안 터졌습니다. 자, 뭐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이게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빠르게. 제가 손 안 대고 콧구멍 닫을 수 있어요. 아, 손을 안 대고 콧구멍을 다 대었을 때 조금만 앞으로 가주시고 네, 살짝 숙인 다음에 네, 카메라 괜찮나요? 감독님 살짝 내려주시면 살짝 내려주시면. 아, 우리 변지웅님이 12,000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단계 통과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제 콧구멍은 덕분에 예, 지켰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참가자 정식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 이름 말해도 되나요? 그럼 뭐 수배 중이에요? 아니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정다혜라고 합니다. 아, 우리 다혜님. 네. 아니 비주얼은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것들. 아, 대구 토박이에요? 저 경상도. 아, 쌍도 경사... 출신. 아, 쌍도 출신. 저 쌍도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참가자 다혜님의 Baby Your Love 함께 하시죠.
away, don't you walk away. Please, sir,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don't you walk away. @이름1님이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거 축적됩니다. 아, 우리 얌얌님이 1,000원 후원. 자, 우리 효경님이 콧구멍 닿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14,000원 일단 쌓였고요. 자, 6,000원만 더 터지면 일단 2단계 통과하시는데 첫 번째 곡 어떻게 부른 것 같아요?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한 거예요? 네. 아, 저는 저기서 진짜 잠들 뻔했어요. 아, 이거 시몬스였던 것 같아. 아, 진짜 잠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코감기예요? 비염. 아, 비염. 아, 만성 비염. 네. 나도 만성 비염이에요. 저 유치원 때부터. 어, 어, 저 태어날 때부터. 어. 아, 아, 근데 콧구멍 막아도 돼요? 네. 어, 야, 이거 비염이 콧구멍을 막는다는 건 숨구멍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럴 각오로 이만 이거 어, 제 얼굴이 웃긴가요? 어, 예. 어, 어, 많이. 아, 우리 이해랑 도시님이 6,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2단계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오늘 출연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 네. 약간 제가 은근한 관종이라서 어. 네, 노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예, 예. 근데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요새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어. 여기는 꼭 나와야겠다. 아.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아, 자 우리 다혜님 그러면 이 콧구멍 닿는 거는 이제 다혜님께 제가 맡길게요. 지금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따 3단계 가기 직전에 보여주실 거예요? 직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자 이게 전략일 수 있어요. 자, 내 콧구멍 닿는 걸 보고 싶으면 이따가 또 싸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혜님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죠? 두 번째 곡은 이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Holy shit. 아델이 나와요? 네. What the. 이거 대구 아델 가나요? 약간 아델 약간 새끼 발가락. 아, 새끼 발가락. 아델의 새끼 발가락 한번 가보겠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델 이행시 가능할까요? 아델이요? 네네네. 어. 아. 아. 델 델리만주 먹고 싶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혜님의 두 번째 곡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함께 하시죠. 'Cause the rain is flowing in your face.
다혜님. 와, 아니, 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연말 시상식에 축하 공연은 가수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방구석 돈방송 노래방의 퀄리티를 확 높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델의 새끼 발가락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엄지 발가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새끼 발가락으로는 안 되지 이거는. 아델 발을 발바 버렸거든요 지금. 놀랬어요 지금 아델이. 예, 곡 전화 온다고 합니다. 아델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하이. 할 줄 아는 말이 하이밖에 없어. 아델인가요? 야, 하이님이 10만 원 후원. 와, 이게 야, 콧구멍 닿는 거 아직 안 보여줬는데 10만 원이 터져버립니다. 하이님, 와, 미쳤는데요. 자, 일단 감사 말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로써 자동적으로 이제 3단계를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다혜님의 콧구멍 닿는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조금 앞으로 가주시고, 네, 살짝 고개를 숙여주시고. 제 얼굴이 보이나요? 지금 딱 좋아요. 자, 우리 다혜님의 콧구멍 닿는 개인기. 자, 레디. 좀만 더 앞으로. 자, 좀만 내려주시고 갑니다. 자, 레디, 액션! 하이님 환불은 안 됩니다. 예, 환불은 안 돼요. 예, 예. 아, 비염임에도 불구하고 콧구멍을 막았다는 거, 오늘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다혜님 이제 마지막 곡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제 노래. 아, 노래가 있어요. 네, 작년에 네네 발매를 했는데요. 네네. 그 블라인드라는 싱글을 냈습니다. 이거 봐, 일반인 아니다니까 라고 나왔거든. 그래, 너 사실 가수였구나. 다혜야. 네, 저는 레다라는 이름으로. 아, 레다라는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레다님,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감상을 하면 될까요? 들으면서 멜론에서 들어주세요. 아니, 레다야, 그게 아니라 뭐 흥얼거리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걸 했는데 뭐 멜론에서 들으라는 얘기를. 아, 예, 예. 후렴에 가면 네네네 가사가 유유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좋아요. 너 음흠. 너 영어 잘해? 너 왜 갑자기 잘한 척해? 어? 할 줄 아는 건 하이밖에 없으면서 왜 자꾸 음흠?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레다님의 마지막 곡 블라인드 함께 하시죠.
브레다님, 아 제가 눈이 멀었어요. 예? 마지막 곡 어떻게 잘 부른 것 같아요? 너무 못 불렀어요. 아 못 불렀어요? 네. 아 좀 실수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 멜론에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자기 PR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레다를 치실 때 R-E-D-A 치시고 그 조그만한 밑줄이 있어요. 그 인스타 띄어쓰기 아이콘 아시죠 여러분? 그 R-E-D-A 찍까지가 제 예명입니다. 그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셔서 예, 찍의 예. 이유는 네네. 아마 검색하면 저만 뜨게 하려고 아~ 그러신 거 레다 네. 찍 네, 레다 네. 찍 레다 찍 유튜브에도 있고요. 뭐 멜론, 벅스, 지니 같은 음원 사이트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많이 들어주세요. 나중에 올해 또 새로운 곡이 하나 나와요. 네.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저 리엔라 하바스라는 아~ 팝 가수. 알죠 알죠. 굉장히 엔나 좋아. 알죠 알죠. 잘 지내요 엔나? 네. 비엔나랑 사이가 좀 괜찮아졌대요? 네?